appreciated in your heart. 첫 번째는 주리협회 지명을 해결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First, we're going to hear from our president, 지명훈. Hello. 도지아 한인 주리협회장 지명훈입니다. 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분 그리고 예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오늘과 같이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0년 용인입니다. 용인 승천하려면 비가 와야 승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3.16 성탄절이고 한 주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 송년회 밤은 아주 뜻깊이 잡는 송년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불안이 점점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나아질까 또 내일이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했던 세월이 벌써 몇 년 흐르고 올해도 특히 불경기가 더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리협회 회원님들이 열심히 유연히 성실하게 올해 1년 잘 견디어 주셨습니다. 세월의 시간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는 정지되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주 서서히 천천히 다가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탄만하지 마시고 2013년 열흘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미있고 뜻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뱀해는 뱀의 동면으로 끝이 나고 다가오는 새해는 말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새해는 깊은 불안의 눈을 눌리시고 경기가 회복되어 가정과 사업장에 웃음과 만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마음껏 즐기십시오. 2013년 한 해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기억을 오늘로써 모두 잊어버리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대화와 축복을 나누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흥겨운 밴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추첨을 통해 경품과 행운도 보내드립니다. 새해는 지금보다 더 맑은 세상이 다가올 것을 의심치 않으며 각 사업체와 모든 분들 건강한 새해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요, 저기 월급도 안 받으세요. 저기 굉장히 저기 열심으로다가 말라티어로다가 사업을 처리가라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와보니까 굉장히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박수 좀 쳐주시겠어요? 다음에는 미스터 이상용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 회장님께서 주사가 있겠는데요. 영어로는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Republic of Korea Atlanta Chapter. 좀 나와서 좀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리협회 지명훈 회장님,
또 그리고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기빈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그 대자보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은 정말 그 가사가 가난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불행했던 일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다들 이겨내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어두운 소식들에 걱정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좌익 종북 세력의 준동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야당과 일부 종교단체에 의한 대선 불복 및 대통령 하야라는 국가 헌법 부정의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군사력의 확장 및 이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와 아베 정권의 군사 재무장 또 극화로 인하여 긴장의 파고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무력 도발 및 핵무기 공포 조성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 역량의 결집과 아울러서 민주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주협회 회원 여러분과 애틀랜타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Next speaker is Atlanta Community President Kibisov Presiden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조제 한인주주협회 지명우 회장님을 볼 때마다 참 훈남이시고 미남이시고 우리 한인 단체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시고 또 속마음은 더 잘생기신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인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데 특히나 우리 그 주류협회 회원들이 하시는 리커스토어죠. 그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면은 리커스토어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는데 그 아마 금년부터입니까? 그 일주일 내내 일요일에도 주류 판매법이 허가가 돼서 이렇게 주류를 판매를 하셔서 과거에는 일요일에는 쉬셨는데 그래서 주 6일 일을 하시고 또 일요일에 이렇게 쉬시면서 재충전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일요일도 일요일에서 참 고충이 크다. 그리고 주 6일 일하나 주 7일 일하나 예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가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축사보다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격려가 되고 자신감을 얻어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 그리고 이 남부 지방에서 강세인 제가 지금 금년에 만으로 50이 됐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건망증이 생겨서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했는데 그 얘기, 그 제목은 제가 미스터. 치콜레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파운드가 그 고집이 좀 세고 도시락 크리스천도 그런지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이 올라가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들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고집을 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데 그 치콜레의 매장이 맥다날드 매장보다 훨씬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주일이라면서 일요일날 문을 닫으셨네요. 혹시 내 가게가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의 고객을 뺏기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일요일에도 문을 여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즈니스는 그런 것 같아요. 주 6일을 오픈하나 주 7일을 하나 1년 365일을 하나 또 10대 15일을 하나 우리가 하는 제공하는 제품하고 서비스가 자신감이 있고 또 손님들한테 친절하면은 그게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가 올라가고 우리가 일요일날 10대 쉰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를 다른 업체한테 뺏기는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자신있게 하면서 또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주 6일간 하시면서 우리 손님들한테 잘해드리고 특별히 잘해드리고 그러시면은 전혀 그 주 7일이라는 업소들 뒤지지 않게 오히려 더 매출이 신장이 되고 좋은 영업을 하실 수 있다고 굳건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주위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베풀면서 살면 그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바라는 것은 주 7일 일할 수도 있고 주 6일 일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그때 그때 열심히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인조하시고 그 건강 챙기시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그런 격려의 말로 이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어떤 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재미와 보람이 있어야 된다든가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럼 또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하룻밤이 되시고 2013년 한해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건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술 한잔 사드리세요. 이따가 네. 다음은 전주 총연 회장이시고 현재 주상 원 의원 후보자 출마 후보 출마자 유진철 회장님께서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He is past president of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He is currently running for senator position. So let's see what he got to say. Let's hear it. 이병훈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30년간 많은 한인단체 활동도 하고 참석도 해봤지만 제 기억으로 주류협회 초대는 아마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는 정말 주류협회답게 많은 술들이 있어서 제가 저기 앉아서 쳐다보는 순간 보면서 내가 좀 술이 취해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협회 회원들과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좋은 자리를 마련한 이 자리에 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유진철이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다가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뒤에 우리가 박승규 사장님 계시죠?
박승규 회장님, 예.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저한테 당신이 유진철이냐? 내가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번 선거 열심히 잘해달라.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당신처럼 미국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존 F. 케네디 그 아버님이 1920년대, 30년대 그분이 주류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사회, 미국의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주류, 이 위스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죄악시되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 F. 케네디가 아버님이 그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을 꼭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역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 여러분 미국 오실 적에 주류 사업하러 미국 오시지는 않았을 거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업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생업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돈 모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에 열심히 투자하시고 또한 직업에 대한 궁지도 가지시고 지금 우리 미국이 참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6개월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이 남았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금 현재로 아주 성적이 참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면은 이것은 유진철이 선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주 오랜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의 US 오픈에 참석했을 적에 아무도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의 챔피언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 선수가 딱 US 오픈 챔피언이 딱 되고 나니까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딸들이 아주 미국의 LPGA를 다 석권을 했잖아요. 우리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하시면서 많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은 분야에서 아주 좋은 그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큼은 아직은 우리가 좀 그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뭐 그 가사도 노래 가사도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정치에는 아직 좀 아직도 좀 생소하게 결코 못 올라갈 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벌고 이 미국 와서 고생하시던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고 미국에서 잘 자라서 10년 후, 20년 후 가깝게는 5년 우리 지금 우리 조지아는 BJ박에 있던 주 하원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 땅은 남의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제가 어거스타 조지아에 살고 있는데 제가 43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거스타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가스테이션이라든가 리코스토라든가 뭐 세탁소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유진철 당신이 상원의원 출마를 하고 나니까는 동네 공무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더라.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다. 참 기쁜 소리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미국 와서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기댈 수 없는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생존하려고 열심히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를 이어서 많은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미국 정치에 나와서 우리 저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좀 스트롱해져야 되겠습니다. I must say a few words because we have some local people here. My name is Eugene Yu. I'm running for U.S. Senate. Let me tell you why I'm running for U.S. Senate. Because the folks in Washington, they are continuing spending our children's, dear children's money. I cannot continue tolerating.
as American, I may look a little different than you, and I may talk a little different than you, but I am same American like you. And I love Georgia like you. And I am proud being American like you. I'm running U.S. Senate as a Republican. Whether you believe Democrat or Republican, but you must look at me. Eugene, you. This election is all about you. Vote for you, for you. We as a Korean American, we are the entrepreneur, immigrant, surviving, and believing American dream. We pay tax, we work very honestly. So, I'm asking my fellow Korean American, as American, all my fellow Georgian, please support me and vote for me. And may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may God bless our great nation, is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은 잘 가라 이 제목이 잘 가라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고 좀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음악 조용히 먹을게요. 글쎄 2년이 일주일 후면 다짜고짜 미련없이 떠난다는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떠납니다. 생각해보니 약속 날짜가 되었네요. 1년만 계약하고 살기로 했거든요. 앞에 간 년보다 낫겠지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같이 했는데 이제 떠난다네요. 2년이 가면 또 다른 년이 찾아오겠지요. 새년이 와도 1년만 살자는 년 정들어 더 살고 싶어도 도리가 없고 살기 싫어도 1년은 살아야 할 년이거든요. 올해는 모두들 불경기라 난리 지친 가슴에 상처만 놓고 인연이 이제는 간다네요. 이번 년은 좀 나은 년이겠지 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했는지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해보지만 지나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갈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몇 년 전에는 IMF라는 서영년을 찾아와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돌반지까지 다 빼주고 안방까지 내주고 떨고 살았잖아요. 애인 같은 년, 원수 같은 년, 도망가는 년, 살림 얻으려고 내가 가는 망할 년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떠난 미친 년도 있습니다. 님들은 어떤 년과 헤어질랍니까? 이별이 덕담을 나누며 차 한잔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남은 시간이라도 곧 떠날 년과 마무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2년 전년 살아봐도 특별한 년이 없네요. 그래도 내년은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렘을 내년이 맞아 맞이하렵니다. 주위 옆에 송년 파티에 오신 분들 내년에는 가정의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을 하시고자 하는 일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켓을 팔겠습니다. 그 티켓은 우리가 목표는 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목표를 하기 전에 어느 우리 지혜양하고 저하고 우리 그 저 집행부하고 그 목표가 되면 여기 김백기 회장님 나오셨는데 한인의 권리위원회 드리고 만일 그게 목표에 달성이 안 되면 우리가 갖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시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내년 2013년을 가기 전에 우리 건배를 하겠습니다. 건배는 노인의 회장님 나상호 회장님이 건배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거 전부 다 따라주시겠습니까? 같이 건배 좀 하게. 다 됐으면 1분 후에 건배를 하겠습니다. 좀 따라주세요. 앞에. 상금은 약속나마 오늘 성년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께서 십시 일반 모금한 상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건배 제의를 할 줄 알았으면 집에서 내 그 아이들 좀 맹볼 것 같다. 아, 와 보니까 그냥 헛바지 입고 왔습니다. 정작 일어나시겠습니까? 정작 일어나세요. 아, 조류협회에서 제가 그전에 식품협회 할 때는 그때는 우리 조류협회, 식품협회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와서 세월이 가는지 또 조류협회가 아주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노인회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는 데서 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김민석 회장님이 나이 50이라 했는데 50은 아주 애들입니다. 애들. 네. 나는 지금 분명히 50은 훨씬 넘는 지금 8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제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주리협회를 위하여 여러분 건강하게 건배! 네! 죄송합니다. 저 왜냐하면 제가 원래 소개를 제가 연설을 길게 좀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짧게 건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연사님들 중에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관이 불이 났습니다 하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사실 건립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금년 5월 달에 한인회관이 불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한인회관이 있음으로써 우리 한인사회가 구심점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쪽박아 유진철 전 미주총연합회 한인회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유진철이가 상원에 출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인이 출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인이 예를 들어서 한인이 상원 의원에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분이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안 도와줘야 되는 건지 생각을 많이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이런 데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저
이현 이사장님이 뭐 식품업회는 뭐 자매결이다 시스터다고 그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 주류협회로 오면 저도 우리 집에 온 것 같고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참 쑥스러운데요. 하여튼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아, 건배를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 여러분들 혹시 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 대박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정말로 건강하시고, 아니면 내가 다음 해에는 조금 더 행복해야겠다 하신 분들 행복하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화여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화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화여! 이화여!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시고, 아까 저 우리 그 밴더들을 소개를 조금 못했어요. 그거를 저 헌농민 부회장님께서 잠깐 그 밴더를 해주시겠습니다.